국회 법사위는 28사단 윤일병 구타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육군 수뇌부를 출석시켜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사고이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했습니다.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보내놓고 노심초사하신 국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고 수치심과 육체적 고통을 유발시키는 폭력 행위는 군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가해자에게 상해 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와서 국민 여론이 나빠지니까 국회에서 진탁을 하니까 뒤집어서 살인죄 여부를 검토하겠다. 기소단계에서부터 살인죄 여부가 충분하게 군검찰에서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되었어야 됩니다. 법정 최고형이 가해져야 된다고 저는 거듭 생각하고 있고, 윤일병이 쓰러져서 숨을 못 쉴 때 가해자들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을 되뇌었다고 합니다. 최대한 엄중하게 처벌하고 또 대책을 강구하고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심병사 제도 도입 등 군이 병역 문화 개선에 노력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병역 문화를 개선하자, 바꿔보자 할 때마다 바꾸겠습니다. 대책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들이 제가 7년 동안 들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보면서 전혀 달라진 거 없고 오히려 더 심해졌고. 20년 전 가까운 군 쫄병사 환자가 한 사람인데 그때도 이렇게 맞지는 않았어요. 40년이 돼가는데도 전혀 군은 변하지 않았다.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건 이렇게 뜨드러피면 이게 죽는 거 아닙니까? 억지로 이 수액을 나가면서 원기를 회복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때리기 위해서.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입니까? 군대에서. 가해자인 이모 병장이 부모님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협박을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가해자들이 윤일병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힘들다고 가서 고충을 제기할 때는 네 아버지를 망하게 하고 네 엄마를 섬에 팔아넘기겠다. 자, 이 못된 가해자들은 또 이 가해자들만의 책임입니까? 이런 가해자들을 만들어낸 군 문화는 어떻게 합니까? 군 수뇌부는 4월 6일 윤일병 사망 이후 네 달이 지나도록 보고를 받지 못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건의 심각성을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간 과정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없고 네, 없어요? 제가 인지한 것은 7월 31일입니다. 7월 31일에서 예. 이번에도 시민사회단체가 윤일병 사망의 원인을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하면 군은 이 사건 덮었을 겁니다. 이번만 넘어가면 되니까. 민간인이 병영 생활을 감시하는 국방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전국 곳곳에 있는 부대가 다 지금 구타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국방부나 군인한테 못 맡깁니다. 우리 자녀의 생명을요 실지 못해요. 어떻게 하더라도 이 국방 옴부즈맨 제도 도입해서 민간인들이 적어도 병영 문화에 대해서 구타가 행해지지 있는지 안 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 들어가서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는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을 열람해 사건의 진상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천재TV 이지영입니다. 폭로한